저희들은 그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입니다. 저희 그 노인 장기 요양을 사랑하는 모임인데 이번에 20대 국회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저희 장기 요양을 사랑하는 모임 단체는 윤석열 후보님을 지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3월 9일 20대 대선을 앞두고 장기요양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는 장기요양의 발전과 제도 개선을 희망하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장기요양의 운영상 어려움과 종사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어르신들을 수발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나 현실은 너무나 참담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지나친 인건비 비율과 과도한 현지 조사와 가혹한 환수와 행정 처분으로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합니다. 우리 장기요양 기관장들은 모두 장기요양 사업을 반납하기로 결의도 하였었습니다. 이에 우리 장기요양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후보님을 지지함으로써 향후 장기요양의 안정적인 운영과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모든 고충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님을 지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장기요양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